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면접 봤을 때 숙지 못했어요? 포트폴리오도 안 가지고 면접 보러 오다니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옷차림은 그게 또 뭡니까? 명색 디자인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애티튜드도 엉망이군요. 나가보세요. 네? 뭐하고 있어요? 나가보라니까. 죄송합니다. 변명도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 능력과 열정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한현수 씨, 혹시 포트폴리오를 대신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뭐든 상관없습니다. 기법으로 주름을 잡아서 드레스를 만들어봤습니다. 아, 그럼 질문하죠.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까? 전 저희 어머니 같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.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.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인 옷을 만들어야 한다.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한다고요. 그래서 전 제가 만든 옷을 입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상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합니다. 이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상상,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, 이런 상상들을 하다 보면 저까지 행복해지거든요.